자, 우리 이띠가 굉장히 작년까지만 해도 진짜 죽지 않으면 까무러치게 살아야 될 팔자였는데 작년에 안 그랬습니까? 힘들지 않으셨어요? 편했습니까? 지금도 힘들죠. 근데 올해는 이띠들이 운이 들어왔어요. 성주라는 운이 들어오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이띠의 달과 일을 볼 때는 잘 안 믿는 사람이야. 믿습니까? 믿어요. 아, 믿어요. 믿는데 근데 믿는데 그러면 믿는데 믿는 게 여러 가지입니다, 사장님. 믿는데 힘들 때 와서 이렇게 뭐 지성도 하고 일도 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보고 믿기만 하는 성향이에요? 보고 믿는 스타일. 그니까 그럼 그거는 안 믿는 기다. 아, 그래. 그거는 안 믿는 기입니다. 믿는 거는 이런 데 오셔서 열심히 빌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사장님은 죄송하지만 우리 같은 가물입니다. 어디 가서 보시면 신이라.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안 처음이라. 지금 처음이에요, 오는 게. 처음 한번 와봤어요? 네. 어머나 영광이네. 영웅 사장님. 우리 집은 이제 처음 근데 어떻게 믿고 근데 아까 근데 믿고 한다는 말은 못 말할까? 이제 그 사모님 쪽으로 쭉 이제 관심이 있었는 거지. 아, 그럼 처음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우리 사장님은 몇 번 망설였어요. 아, 그러면 우리 같은 주로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직성도 강하시지만 느낌도 강하고 너무너무 반듯하시면서 내게 이게 안 됩니다. 이거 되십니까? 안 돼. 아까 조금 전에 그러시대요. 영업하신다고. 우리 아빠는 영업 안 돼. 싫은 아빠한테 시팔 좁아야 되고 좋은 아빠한테도 고기 쿡 식이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아빠는 뻣뻣하게 있어서 네 하세요 하세요 이렇게만 하시잖아. 영업을 하시려면 숙이셔야 돼요. 봄에 내가 태어났지만 머리는 좋지만 내가 머리가 좋은 만큼 그 사주를 갖고 우리가 사장님이 못 써먹습니다. 내가 본래 쎄 소리 나는 거 움직이는 거 역마 근데다가 띠도 그 영업이 맞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아부가 안 되고 너무나 네모 반듯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 같았지만 다 안 하고 그 사람의 상대방을 보시고 참는 성품이 계십니다. 맞지 않으세요? 네. 근데 질러야 된다. 네 이거 사! 하지마! 근데 그게 안 되잖아. 네, 그렇죠. 사여마여 사여마여.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돈을 좀 보시려면 그거를 싹 앞만 보여서 얼굴 뚜껑 있잖아요. 딱 있잖아. 뒤집을까? 그냥 뭐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딱 사진 지금 눈만 보면 나는 고집이 세다. 나는 고적 고대로 산다. 딱 지금 그렇게 나오고 계셔요. 그렇게 나오고 계신단 말이야. 그래서 이름도 그런데다가 내 혼자서 생각하고 내 혼자서 자르잖아. 내 혼자 생각하고 내 혼자 자르면 많아. 바깥에 나가서 자르고 해야지. 응? 근데다가 이 집은 우리같이 옛날에 많이 빌던 할아버지도 많이 빌고 이 집에는 할머니도 많이 빌었어요. 근데 객사로 돌아가신 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까? 아니 그건 전혀. 그러면 누가 일찍 돌아가신 건 없어요. 다 장수했었어요. 근데 이 집에는 나라에 몸 맞춰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아버지가 국가 유공자셔. 근데 뭐냐 82에 돌아가셨지만은 네. 국가 유공자였어요. 근데 이 집에는 나라에 목숨 바치는 분도 있고요. 사장님 우리 모르는 조상 절대로 안 들어오거든요. 바깥에 돌아가신 객사 남자분이 있어요. 그건 전혀 없어요. 그건 전혀 없어요. 그건. 어머니 쪽이나 아버지 쪽. 아니 전혀 없어요. 그건. 아닌데. 아니요 전혀 없어요. 없는 조상은요. 네. 일단 절대로 안 나오는데 그분 쉽게 말하면 좀 도와줘야 되는 신인데 그분을 못 받고 계신대요. 전혀 그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나오는데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 객사의 고에 있으세요. 그래서 그게 있습니다. 본인은 없다지만 절대로 없는 분은 조상에서 이 법당에서 있잖아요. 신령당에서 올 수가 없습니다. 네. 사장님 같이 없다고 얘기를 억수 많이 하세요. 그 집에 가서 나한테 전화가 와서 아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올해 자체가 우리 사장님이 운이 들어오셨어요. 올해?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오늘 처음 하셨댔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어디 가시라도 올해 운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는 일이 심령이 편하십니다. 이게 우리 무당들 선생님들이 일을 쉽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한 번씩 진적이란 걸 하고 일을 하거든요. 근데 올해 27, 37, 47, 57 올해 57번은 운이 들어오셨어. 그래서 이 운이 내가 들어왔는데 이 운을 지금 제대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뭔가가 돼도 지금 제대로 안 된다 소리가 나오시거든요. 그럼 직접 운영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직원으로. 직원으로? 8년 전에 네. 아파트 사업을 하다 다 망해서 솔직히 다 망해가지고 네. 무슨 사업 했는데요? 렌트카. 사장님 좀 빌고 사시지 빌었으면 안 망했을 거 아닙니까? 다 망해가지고 지금 밑바닥에 사장님 지금 아까 내가 57이면 이건 얘기할게 말띠시거든요. 말은 뭐냐 우리가 옛날로 말하면 대감입니다. 차입니다. 근데 차 렌트카를 망했다는 거는 이거는 본인의 잘못이거든요. 본인이 이게 맞는 사주인데 그게 안 맞았으면 진작 이거를 좀 빌고 사셨으면 그 렌트카 벌써 지금 요새 완전히 허하호 얼마나 많습니까? 다들 그걸 할까 본인이 안 빌고 사신 그겁니다. 8년 전에. 근데 이제 지금 다시 운이 들어오셨어요. 다시 운이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면 내가 하는 만큼 먹으시는 영업이시네. 네, 그렇죠. 올해 지금 봄에 좀 하셨습니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코로나보다 더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게 있어요, 사장님. 이 일곱과 하나의 운이 들어올 때는 올 때는 엄청나게 올라오는데 내려올 때는 완전 밑바닥까지 치거든요. 그래서 그게 성준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6, 7월 달이 또 지나고 나도 또 9월 달, 10월 달에도 또 힘들다 소리가 나온다. 지금 이제 계속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6, 7월 달이니까 지금이잖아요. 지금 이달하고 다음 달은 조금 괜찮아진다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9월 달, 10월 달에는 지금 또 힘들다 소리가 한번 또 내리막이 한번 또 있습니다. 그때 하여튼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6, 7월 달에는 이동과 변동과 문서가 있거든요. 뭔가가 큰 계약권도 있고 지금 이달이나 다음 달에 뭐 계약할 거 뭐가 있습니까? 계속 있죠. 계속. 아니 근데 뭔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특별한 거 없고 법원에 대해서 법원에서 네. 신용 물량이고 그러다 네. 보니까 계속 뭐 압류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뿐이지 다른 건 없어요. 아니요. 계약이 뭔가가 없어요. 좀 본인이 뭐 할 게 조금 큰 게 하나 들어올 거예요. 내 건 없고 이제 내가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 이제 큰 사업을 해서 혹시 잘 되면 그거 기대는 하고 있어요. 돈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근데 6, 7월 달에는 돈이나 계약이 문서가 들어오거든요. 문서요? 네. 그 음력으로 양력으로요? 음력으로. 아 그런데 7, 8월에. 네. 없으면서 개코코몽 돈은 왜 불려줍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자녀 운도 볼 수 있어요? 네 자녀. 딸 하나를 좀 보려고 하는데. 네. 딸이 몇 월생이냐면은 네. 95년 12월 9일 12월 9일 예. 12월 9일 서민정 민정 예, 양력이시죠? 예예 예. 아니요 저는 이제 다 뭐 그냥 이대로 생각하고 딸내미가 착하면서 착한데 자기 격서 강한 사람이다. 이기적이라 소리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응? 네. 착, 그러니까 그냥 착, 차라리 이기적이면 괜찮은데 착하면서 이기적이니까 한 번씩 아빠가 미쳐 죽는다. 그건 아니고. 이기적입니다. 예. 머리는
머리는 좋습니다. 자기가 시월에 그거니까 좋은데 야도 외로움이 많고 머리는 좋고 그러면서 누군가를 말하자면 희생을 해야 되고 누군가한테 손으로 해야 되고 내가 선생님 소리나 뭐 하려는 직업이나 뭐 말로 하든지 이런 쪽 움직이는 걸 해야 되는데 야 완전 칠성줄이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칠성줄 옛날에 집에 억수 많이 빌던 집안이라고 할아버지 한 분 할머니 두 분이네.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이때 이 집은요 칠성줄 자손이에요. 이 집 자체가 옛날에 많이 빌던 집안이었어요. 우리 집안이라. 네. 네. 그래서 칠성 자손이라서 그래서 이 얘기는 지가 지 거를 잘 챙기는 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같습니다. 그래요? 야가서 안 야간 것 같으면 야 같습니다. 그래서 지 거를 잘 챙기고 시집만 조금 늦게 보내시면 될 것 같은데 무슨 일을 하세요? 이제 7월 중순 이게 초복 한 일주일 후에 네. 이제 공무원 시험 발표를 해요. 이제 나름대로 잘 봤다고는 하는데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 운도 한번 보려고 하는 거죠. 공부해서 지가 열심히 했다. 네. 운이 있는데. 아 그래요? 네. 네. 운은 들어왔어요. 운은 들어왔어요. 운은 들어왔어요. 예. 지가 이제 노력하면 되겠죠 이제. 운은 들어왔어. 예. 운이 들어온 운이다. 그러니까 이제 안 약은 것 같으면서 지 걸 잘 챙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니 뭐. 네. 그리고 이 이름 자체가 굉장히 딱 자기 거에 중심이면서 사람도 희생하면서 어른도 하고 아도 알기 때문에 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야 같습니다. 그리고 지 거 잘 챙깁니다. 아, 그래요? 바르게 딱 챙깁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있으면서 지가 의리도 있고 사람한테도 그거 하고 마지막 돼지에 쉽게 말해 발리 갈 때니까 자기의 있는 힘껏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혼만 좀 늦게 시켜라. 네. 결혼만 조금 늦게 시키면 괜찮습니다. 또는 다른 건 없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사장님은 뭐 네. 그냥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냥 네. 흘러가는 대로 사시는 사람이에요. 네. 아니요. 계획적으로 사는데 안 되더라고 살면서 그게. 그니까 이제는 그니까 그게 아까 전에 네모 반대됐잖아 그 처음에 그게 이제 포기하고 흘러간 대로 산다 소리예요. 다 내려놔 버리니까 이게 하나도 없이 원래 아까 전에 딱 이게 네모 딱 반대다 성격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틀어지면 죽는지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다 내려놔 버렸어. 이제는 안 되는지 알기 때문에 흘러가는 데 사신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욕심도 있고 옛날에는 뭐 포부도 있고 근데 이걸 계속해봤자 내가 내 스스로가 안 되니까. 맞아. 딱 완벽한 사람이셨어요. 사람이 반듯한 사람이거든. 근데 선생님 내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듯한 사람들은요 잘 못 사셔. 잘 부러져. 좀 사기치고 뭐 뗀짓하고 좀 있잖아. 등치 묶고 하는 새끼나 연이나 그런 사람이나 그거지. 아 왜 또 우시나 눈물이 나네. 그러니까 내가 더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사장님은 내가 내려놓으셨대요. 내가 그래서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게 아니면 벌써 내가 내 목숨 벌써 끊었거든. 그잖아요. 벌써 내가 죽으려고 몇 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버티고 사는 것도 내가 자식 때문에 그렇고 옆에 지금 본 천성이 나쁘게 누구한테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6, 7월 달에 하여튼 뭐 문서가 좋은 문서가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우리 사장님은 참 굉장히 강한 사람이 굉장히 약해지신 거예요. 굉장히 약해지셨어.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는 얼마나 내 속을 이 법당에 할아버지 할머니 다 아시거든 애기시들이. 그러니까 내 거를 내려놓으면서도 이 내려놓으려면 얼마나 그게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흘러가는 대로 지금 이렇게 조금 사실에 어쩔 수가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울지 마세요. 왜 우세요? 속상하게. 이런 거 안 믿겠지만 혹시 사람이 답답해서 웃고 싶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네.
야, 50, 근데 참 똑같이다. 52곳 동안 그렇게 사업이 망하면 그래서 점집에 한번 오는데 한 번도 안 오고 이제 50도는 거 보면 참.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요, 사장님이. 이게 두 개가 있는 사람도 굉장히 강하신 분이거든요, 닭두머리가. 그래서 아까 내무 반듯하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반듯함을 내려놨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 물어보셨어요? 네. 따님은 네. 운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